하고 있는 쪽이 디스플레이 관련 주군요. 네. 네. 자, 우리 디스플레이 관련 주, IT 부품 주, 2차 전지, 또 2차 전지는 꼭 하나씩 이렇게 여러 종목을 하다 보면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기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신 EDP 같은 경우도 2차 전지고, 최근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2차 전지 관련 주도 움직여주는데 차기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주, IT 부품 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높은 화질 TV 수요 증가되고 있고, 스마트폰 IT 부품 주 최근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LCD 대비해서 우수한 화질을, 가지고 있고, 높은 생산 비용, 낮은 수율로 적자를 보였었던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프리미엄 TV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이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메타버스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고화질 디스플레이가 필수적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투자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 중에 가장 좀 보고 계시는 종목 좀 들어보고요.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관련주 보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 여기도 이제 뭐 주가가 움직이진 않았죠. 가격이 이제 쉬고 있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AP 시스템 다 들어본 종목입니다. 주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어느 정도 반등을 하기 위한 자리에 와 있고, 또 덕산네오룩스. 이런 덕산네오룩스는 지금 또 신고가 준비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판매 하반기에 될 거고, 우리가 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대형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어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요 이런 증가가 되기 때문에 관련주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우리가 좀 더 지켜볼까요? 정말 저평가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오른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미래나노텍입니다. 정말 이 IT 부품주로서 알짜 기업인데 주가가 급등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한순간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디스플레이용 필름 시장 기업이고 네. 우리가 첨단 나노 기술을 기반한 교통 안정용 뭐 필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국토교통부 작년 7월부터 실행한 필름식 차량 번호판에 적용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재기반사 필름이 국산화에서 가장 먼저 납품이 되고 있고 네. 동사 같은 경우 2010년도부터 관련 시장에 본격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OLED TV 퀀텀다 필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네. 그래서 대형 TV를 둘러싼 삼성과 LG 경쟁 심화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동사 시장이 확대되면서 공급량이 늘어나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 들어볼까요? 네. 자, 이제 이 주가가 항상 우리가 올라가려면 정배열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번 매집이 들어가고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그다음 연봉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죠. 지금 거량 증가하면 상승 장악형 흐름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 월차트 흐름 본다면 지난달보다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이번 달 위로 발산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다음 네. 주차트 본다면 20주선에서 이제 올라가는 신고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매수가 자체를 지금 조금 올랐는데 4,880원부터 4,945 요 사이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뭐 4,670 짧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5,370원이 돌파된다면 5,600원에서 6,50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매수가 밴드 안에 있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테마 이슈는 코스파트너스의 불사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